그냥 보면 너무 좋은 점이죠. 왜냐하면 참을성이 많고 좌절이나 고통에 대한 인내심이 많다? 너무 좋은 거지만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참지 말고 울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셨던 것 같아요. 너무 오래 몸에 배어 계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이 집안 환경이 그랬었어요. 집안 환경이 아빠가 일찍 초등학교 3학년에 돌아가시고 제 인생은 다른 또래 애들하고 달랐어요. 힘들어도 일해야 되고 우리 엄마 혼자니까 내가 힘들고 피곤해도 엄마 데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고 엄마 철마다 옷 입혀줘야 되고 근데 그것도 이제 번아웃이 오더라고요. 당연하지. 식구들한테 하는 것도 그게 이제 50이 돼서 알았어요. 아휴. 나는. 근데 그게 사회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. 선생님 말씀대로 언니 1,000만 원만 뭐 1,500만 빌려주시면 제가 다음에 뭘 해서 갚고 이런 걸로 다가오니까 난 뭐지? 난 집에서도 뭐지? 약간 이런 번아웃이 온것 같아. 그래서 안 나가기 시작하고 이래서 안 나가기 그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네. 만 6살 때 가장이 생각을 해보십시오.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어른으로부터 보살핌과 돌봄을 받아야 되고요.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어른들을 보살피고 돌봤고요. 미니 씨가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자기 삶을 자기가 보살피고 돌봐야 되는데 역시 그럴 여력이 없었고요. 그러니까 본인 돌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돌봤으니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돌보느라고 본인한테는 참아야 되는 채찍질을 했으니 병이 안 나겠습니까? 당연히 병이 나죠. 제가 아까 너무 놀랬던 게 우리 지우한테 그랬거든요. 항상 지우야 너무 미안한데 엄마가 대체 인력이 없어라는 말을 이 친구한테 너무 많이 썼어요. 그래서 쓰러져야지 누가 제가 아픈 줄 알아요. 그리고 아휴, 저런. 이런 멍뭐 이렇게 촬영 다니면서 짐 들고 무거운 거 들고 뭐 이런 뭐 피가 줄줄줄 흘러도 나 괜찮아 막 했는데 그 고통을 나는 잘 참아서 잘 몰라요. 그냥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 들어서 아픈데 그렇죠. 아픈 거죠. 네.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니 씨 스스로를 좀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? 네, 네. 제발 건드리지 네. 거의 탈진 내지는 완전히 에너지가 다 고갈된 지금 상태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채워 가셔야죠. 이제 그만큼 힘든 상태라는 거를 잘 받아들이셔야 될것 같아요.